씩씩하게 살아라 나라의 꽃. 5월 5일 26번째 맞이하는 어린이날 기념식. 대통령 앞과 내외분을 모시고 수많은 귀엽고 씩씩한 어린이들이 넓은 서울 운동장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대가께서 어린이 앞날을 축복하시었고 어린이들은 팔다리를 힘있게 흔들면서 연합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상경원도 어린이를 위하여 개방되어서 여기서도 꽃같은 귀여운 어린아이들의 갖가지 재미있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주최 제9회 건강 어린아기 콩쿨에서 최우량으로 뽑힌 4명의 어린이를 비롯해서 입선아 223명에 대한 초상식이 5월 14일 실록이 그윽한 독수고궁집들에서 거행되어서 김서울특별시장이 이 우랑아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했는데 이 자리에는 특히 대통령 부인께서도 참석하시어서 선물을 수여하시고 귀여운 어린아기들의 앞날을 축복하셨습니다.